예, 그 단추의 세컨드리 도미넌트의 연속적인 도미넌트 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장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편하게 보면서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세컨드리 도미넌트끼리의 도미넌트 모션의 대표는 역시 그 더블 도미넌트랑 도미넌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 진행을 계속 다른 세컨드리 도미넌트로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연속적인 도미넌트 모션이, 만들어지고, 이 진행을 이제 평행 장조로 보자면은, 뭐, 얘만 빼고, 그, 모두 장조에서 언급했었던, 그런 도미넌트 모션이 정렬이 됩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장조랑 단조에서, 뭐, 더블 도미넌트랑 도미넌트의 위치가 이렇게 차이가 보이고요. 그런데 그 단조는 그 이런 종류의 연속 진행을 그잘안 쓰거든요. 예, 거의 안 씁니다. 거의 뭐 2-5나 아니면은 5-1에서 여기 정도에서 멈추고요. 아마 이 이후부터는 그 사용하는 예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평행 장조에서 보면은 평행 장조에서 봐서 그 2-5, 2도, 5도, 1도, 4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거보다 더 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